영조의 새 왕비였던 정순왕후 김씨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대중 매체에서는 그녀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하고 정조가 시도했던 여러 개혁을 무너뜨려 세도 정치를 불러오게 한 악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조 사후 수렴청정 기간 동안 신유박해를 비롯하여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길이 없지만 세도 정치를 불러온 것이 정순왕후라고 하기엔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녀는 과연 악녀라고 불릴 만한 역사적 오명을 쓸 인물인지, 혹은 어쩌면 정순왕후는 정조라는 위대한 인물을 더 돋보이게 하는 희생양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왕후 김씨는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로 1745년 12월 2일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757년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씨가 세상을 떠나고 64세의 고령인 영조는 새 왕비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뒤인 1759년 중정간택으로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을 새 왕비로 맞아들이니 그녀가 바로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혼인 당시 영조의 나이 66세, 정순왕후의 나이 15세이니 무려 51세의 차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붓아들인 사도세자, 며느리 혜경궁 홍씨보다도 10살이 어리고 그 아들 정조와 불과 7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또 정순왕후의 할아버지 김성경보다 영조의 나이가 5살이 많았으니 실로 놀라운 혼인이었고, 그렇게 15살 정순왕후의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 김씨가 입궐했던 1759년에는 왕세자인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15세 때인 1749년부터 영조를 대신하여 정사를 처리하면서 노론의 후원으로 왕위에 올랐던 영조와 정치적으로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자간의 불화가 심화되면서 정신병을 앓게 된 사도세자는 증세가 날이 갈수록 깊어져 발작이 일어나면 궁인들을 함부로 죽이고 깨어나면 후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1761년 봄, 정순왕후의 오빠 김기주가 영조에게 밀서를 올려 사도세자의 비행을 알렸고, 이후 정순왕후의 아버지인 김한구를 비롯하여 김상로, 홍계희 등이 나경원을 사주하여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변하였으니, 이에 분노한 영조가 결국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하고 뒤주에 가두어 8일 만에 굶어 죽인 이모화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김기주와 김한구의 배경으로 정순왕후를 지목했고, 사도세자의 죽음에 그녀가 깊이 관여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모화변이 일어난 1762년은 그녀의 나이 18세로 궁에 들어온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10대의 어린 나이였고, 당시는 그녀 집안도 정치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실제 사도세자가 죽은 뒤 급부상한 가문은 직접 사도세자를 죽일 뒤주까지 대령했던 풍산 홍씨 가문이었습니다. 즉, 그때까지만 해도 정순왕후 집안은 노론과 손잡았을 뿐 정계의 중심 세력이 되진 못했고, 사도세자의 죽음에 정순왕후가 과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정황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억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녀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묵인하고 동조한 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궁에 들어온 지 겨우 3년 남짓된 18살의 그녀가 그 일을 주도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정순왕후와 경주 김씨 일가는 정조 즉위 과정에서 정조와 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혜경궁 홍씨의 작은아버지인 홍인환을 비롯한 그 세력들이 정조의 즉위를 극렬히 막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실록에는 정조가 정순왕후를 찾아가 외조부인 홍봉환이 자신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776년에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하자 왕대비가 된 정순왕후는 32살의 나이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고, 그녀는 정조의 즉위를 도왔기에 그녀의 가문인 경주 김씨 일가의 영화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조가 즉위 후 자신의 즉위를 방해한 인물들을 척결할 때 정순왕후 쪽 사람들은 빠져 있었고, 즉위 초 정순왕후 쪽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조 즉위까지는 두 사람은 연합 세력이었으니 명의록에서도
정조가 정순왕후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가 즉위 후 몇 개월 뒤 김기주를 귀양 보낸 것을 두고 정순왕후가 정조의 즉위를 방해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데 이것은 김기주에 대한 경고였지 정순왕후 측 세력을 대거 축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을 나눠 가지기 싫었던 정순왕후와 노론벽파. 하지만 노론벽파뿐 아니라 노론시파, 소론, 남인까지 골고루 등용하고자 했던 정조는 더 이상 연합관계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둘 사이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으니 정순왕후는 왕인 정조의 눈치를, 정조는 노론벽파의 구심점이 된 정순왕후의 눈치를 그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공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는 재위 내내 정순왕후를 정계에서 소외시키지 않았고 정조 월억집인 일등록에서도 정순왕후를 향한 친밀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순왕후는 정조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벽파에 대한 정조의 적대감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고 11살의 어린 왕 순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정순왕후는 3년 반의 기간 동안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녀의 행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려 세도정치를 앞당겼다는 논리로 그녀를 악녀로 평가합니다. 김용주, 김관주, 김일주 등 척족들을 조정으로 끌어들여 모든 권력을 노론벽파가 거머쥐게 하였고 천주교를 박해한 신유사옥을 일으켜 남인을 제거하고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시파들도 남김없이 숙청했다는 것입니다. 또 1802년 1월에는 호조의 경비부족을 이유로 정조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을 혁파하고 규장각을 축소하는 등 정조가 24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모든 지적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순왕후가 정조의 개혁정치를 혁파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녀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정조가 수립한 장용각과 규장각은 이미 정예군 같은 남인도 그 폐해를 지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가 정조의 뜻을 따라 이룬 업적 또한 존재하기에 정조에 대해 완전히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조가 가장 경계했던 일당 독재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신유박해를 통해 반대파를 숙청하고 노론벽파로만 조정을 가득 채우고자 했던 그녀로 인해 정치가 후퇴했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정순왕후가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짧은 수렴청정을 마치자마자 순조의 장인이 되는 노론시파의 김조수는 노론벽파를 물리치고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노론시파에 대한 강력한 공격으로 완벽한 일당 독재를 추구했었다면 안동 김씨 세도 정치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그녀가 이끌었다는 것은 그녀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말일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순왕후가 일당 독재의 모델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대두했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당 독재의 모델은 앞서 숙종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져온 행태였지 정순왕후가 획기적으로 제시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조선을 멸망에 이르게 한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책임을 그 시대의 누군가는 져야만 했습니다. 성군이었던 영조나 정조에게 그러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마침 정순왕후는 성군이었던 정조와 세도정치기 사이에 존재했고 신유박해까지 일으켰으니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정순왕후는 그런 정조를 괴롭히고 훗날 조선 멸망을 이끈 책임까지 온갖 오명들을 다 뒤집어 쓴 채 악녀로 매도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정순왕후는 정조라는 위대한 인물을 더 돋보이게 하는 희생양일지도 모릅니다. 정순왕후가 정조와 대립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적도 분명했었고 또 정조가 염려한 일당 독재 체제로 회귀하고자 한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 그 밖에 악행이라 일컬어지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이 보이기에 그녀를 악녀로 매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